시간은 기독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퀴즈 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흔히 이스마엘과 이삭 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모두 8명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사이에서 여섯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이 여섯 명의 자녀들 중에 관심을 끄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욕산과 미디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행위의 선악을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욕산은 앗수르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앗수르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뉜 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앗수르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포악한 나라입니다. 그 후예들이 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앗수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미디안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던 40세의 모세가 숨어둔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남겨두고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하고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디안은 멀리 신광야에까지 나아가서 거기에 조상이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였습니다. 이 이드로가 바로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 도움을 줍니다. 성서학자들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이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 신앙이 미디안 족속 이 보존하여서 500여 년이 흐른 다음 모세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4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보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미디안,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계보가 계속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아프리카 최대 섬인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그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의 한 오지에서 고대 유대교를 믿는 부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희한하죠, 그죠? 그 한참 그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저 남쪽에 그 오지에 한 아프리카 부족이 고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상당 부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대 유대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모세를 거쳐서 모세에게 시작된 그 유대교가 솔로몬에게 전수되고 솔로몬은 이디오피아 여왕에게 유대교를 전수시키고 거기에서 이어받은 유대교가 쭉 남쪽을 따라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부족들은 유대교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찮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비록 우리가 지위도 낮고 빚도 없고 또 이름도 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한 개인은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오랜 세월 동안 끼치게 됩니다. 그때 이어받은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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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난민 사태로 전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시리아 사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욕산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악한 욕산과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미디안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일까? 네. 또 하나, 나는 악한 욕산일까요? 아니면은 선한 미디안일까요? 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일은 우연히 또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많은 오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사랑과 신비 안에서 그 빛을 조명해서 봐야지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멸망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버림받기로 되어 있다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의문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버림을 받은 존재인가? 흔히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네.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스스로 구세주를 자처하는 이단의 교주들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이재록 등등 모두한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것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심각한 적 그리스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배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세가 오면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단들은 배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다. 내가 바로 재림한 구세주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택함 받은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교의 가능성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것을 염려하거라. 예. 그리고 스스로를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교는 단순히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교는 더 잘 믿어보겠다는 생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나 통일교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 정명석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잘 믿어보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결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일, 나쁜 일만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씨. 네.
현재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악한 짓만을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그는 누가 봐도 버림이 예정된 사람이었으나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두 키워드가 사랑과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빼버림으로써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첫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자타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고 말썽 피우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네. 왜 이렇게 신비 속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말썽을 피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또한 끌탕해서도 좌절 실망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세 가지 갖춰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감.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실망스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쁩니까? 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절대 복종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절대 복종의 겸손한 마음. 어떤 신학자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그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복종의 겸손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무한 감사 이 세 가지입니다. 경외감, 겸손한 마음, 무한감사. 네.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흔히 저지르는 무서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나는 처음부터 선택받았고 너는 버림을 받았다는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정론.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어느 공동체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론으로 나는 금수저이고 너는 흙수저야. 나는 성골이고 너는 천민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선민의식. 네. 왜곡된 선민의식 버리셔야 됩니다. 왜곡된 선민의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도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선민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너는 택함받았고 너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차별의식이 무서운 이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 기성교회 다니지? 너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 너 끝내는 안 돼. 우리한테 와야 돼. 예. 기괴한 차별의식,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선민의식 버리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함,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벗어날 수 있다는 죄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에 대한 무한 감사, 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으로 나뉘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한 사람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예, 그 예정, 선택과 버림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부하고 있느냐.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흑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풍성하게, 아름답고 깔끔하게 내 맡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유의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작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하수로 전락해버립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멸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인들이었던 최고로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선택을 받아서 언제나 옳고 너는 틀렸어. 그 죽여버립니다. 왜곡된 선민의식.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겸손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두 종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또한 내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내 가족,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고 산에 올라간 그 가족들도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그러나 그 증오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래서 신앙 고백적 예정론입니다. 신앙 고백적 예정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되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하는 수 없는 의심과 항변과 방황이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앞길을 막으십니까?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 진로를 변경하셨고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빼앗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함을 가르치셨고 그 시련들을 통해서 내 그릇을 점점 더 크게 만드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론은 운명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뭐 꿈으로 계시를 받고 그딴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멸망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현재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되돌아서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미국에서 18명의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음에는 깊은 치유에 불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문맹이거나 아니면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연약함을 행하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넘어 생성정할 책임을 직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불의와 맞서 싸울 책임을 행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 모습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서 그들에게 의미요법, 죽음의 수용소를 쓴 그 사람이 창안한 빅토 프랭클 박사가 창안한 의미요법을 사용하여서 각자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열심히 도와줍니다. 의미요법, 어떠한 상황,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도 의미를 찾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찾았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원래 모습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18명 중에 한 명만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17명의 죄수들은 그 질긴 운명의 닻을 끊어내고 위대한 탈출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문맹이었던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서 현재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어떤 분은 워싱턴 연방정부 교육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들, 크고 작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늘 숙고하셔야 됩니다. 내 운명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운명.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실망하였다고 저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준 거는 잘못한 일이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렇게 임하는지 그 작은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저의 반대자가, 저에 대한 반대자가 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수정하고 버리고 교정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주어서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삭만을 편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타오르기 시작한 믿음의 불씨를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홀로 밝혀진 촛불과 같은 존재, 그래서 특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불이 꺼질 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아브라함 의지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큰 눈으로 보면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힘을 합치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도와주려는 아브라함은 175세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175세. 1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동참하고 도와주고 자신의 힘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요,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각자의 그때그때의 선택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공이 관역에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관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배워야 하고요. 열심히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흩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전체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반응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아직 얻지 못하였고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언제나 옳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좁은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위선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각에 가둬버리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겸손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절대적인 기준과 유일한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알고 보면 무기력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여서 끝없이 분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무기력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그 예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고서 그 탐욕과 교만을 물리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들을 버리고 취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모두 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바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발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면 모든 운명의 덫과 저주와 허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